그러니까 평딜이 530? 야라, 다들 어서들 오시고, 설날인데 시청자가 예, 340명이네요. 좋습니다. 어서들 오시고. 530이면은 뭐, 그냥 좀 나쁘진 않은데, 이게 장전이 느리니까. 장전이 한 2초만 빠르면은, 지금 예를 들어 세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13초가 나와. 530딱 좋지, 그러면은. 장전이 문제야, 장전이. 와, 차를 일로 오네. 좋됐다, 좋. 살짝 고지를 먹어야 홀다운하기 좋은데. 하나번에 마무리 되네? 어우, 야. 야, 스코다야. 야, 스코다 10세야. 니가 그렇게 빼면은 아군이 통수를 맞잖아. 아, 이 스코다 이 새끼 진짜. 양심이 없네, 진짜. 그렇게 좋아요. 카나본 가버렸어. 이거 자주포가 왜 아군 자주포가 날 쏘냐. 다행히 살짝 맥댐 떠가지고 잡았다. 야, 우리 스쿼다 어디 갔어 이 새끼 이거. 언제 죽었어? 여기서 죽었지? 왜이 새끼 여기서 죽어 있지? 아, 이거 잠깐만, 홀다운 당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나이스. 야, 나는 쏘기 귀찮으니까 나안 노리고 그냥 스콜지 좁혀버리네, 씨발. 아니, T56이 저기 조사기 탱크 저 8티어 맞냐고, 저게, 씨, 진짜. 의 선택은 자조포. 이 새끼가 더 짜증나.
아, 기다려 봐줘. 아, 씨발 코네이. 최종 포네이 침동이고. 그래서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아마 이수케이 띄우고 있겠죠? 이러면 안 띄우나? 신기하게 게임이 왜 또 위쪽은 터져있냐. 저기는 그래도 맞겠지. 263의 컨셉을 빌면은 맞겠지. 여기 없으면은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어디 갔어 이거? 뒤로 뺐나? 뒤로 뺐거나 아니면은 숲을 뒤쪽에 있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급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컨셉1B랑 263이랑 같이 놀고 있으니까 저거 처리하고 올 때까지 나는 그냥 천천히 밀면 되고. 안 뜨네? 야, 탱크 진짜 느긋하다. 씨발 24km? 겁이지. 헤이 일로 가자 그냥. 방금 내가 근데 이수케이 쏘기 전에 육감 떴었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내가 이수케이 쏘고 떴나? 안 떴다고? 쏠 때쯤 떴어? 쏠 때도 안 떴다고? 그러면은 안 뜬 건데. 모르겠네 나도. 그러면은 이수가 키자가 굉장히 안 좋거나 뭐. 어쩔 건데 이 새끼. 어쩔 건데 충격 당할 건데 어쩔 건데. 라면 고포한테 맞더니만 급발진해 버리는데. 아 이게 세팅이 말이지. 와 에이스다. 에이스 능력자. 아까 이수케이 쏜 거 블라가 한 발 들어갔네요. 네 한 발 들어가고 5500딜에 5킬 순경 1485. 사실 이수케이가 블라를 맞았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맞춰봐봐. 아까 내가 말했던 거에 힌트가 있어요. 이수케이가 블라를 맞았다는 거를 내가 눈치챈 이유. 아니 그 안 보고 안 보고 그 딴 탄이 뭐 그걸 안 보고 그 적들의 행동을 보고 눈치를 챈 게 있어요. 아니 체력은 안 뜨잖아 블라는 깎이는 게. 아 아까 아, 육감이 아니라 이 사람들 진짜 모르네. 아까 내가 코네이 잡을 때 자 이수케이 입장에 생각을 해보라고. 얘가 만약에 블라를 안 맞아가지고 풀피면은 아군 지들 입장에서 코네이가 이거랑 싸우고 있을 때 달려와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잡으려고. 근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충 유추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이수케이가 지금 안 달려들었으니까 불나를 아까 한대 맞은 게 맞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냥 저격하는 애일 수도 있는데. 몰라, 아무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돈잘 벌린다 이거. 골탱이라 그런가 그래도. 일반탑만 쓰니까 또. 자, 이 탱크를 이제 리뷰를 좀 해봅시다. 우선 느려요. 느립니다. 자, 느리면은 기동 에임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동 에임이 벌어진다는 거는 당연히 속도가 빠를수록 많이 벌어지죠. 그죠? 뭐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은 탱크를 뭐 좌우로 막 격하게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그러면은 에임이 많이 벌어지거든. 이거 지금 잠깐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수직도 달고 회전도 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타보니까 이 새끼가 수직이랑 회전으로 커버를 칠수 있는 에임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제 지금 이킵 세팅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랑 회전으로 커버를 칠수 있는 에임 사이즈가 아니야. 그래서 근데 자, 조준 시간을 설명을 보면은 조준원의 지름이 60% 감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조준원은 뭐죠? 그 밑에 있는 명중률을 말하는 거죠. 분산도를. 그죠? 그러니까 분산도가 작을수록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원 사이즈 자체가 작은 거예요. 분산도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조준 시간 10창 났으니까 줄일 수 있는 걸 줄여보자 이거지. 그럼 이제 명중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지금 세팅에서 원래 얘네 명중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명중을 최대한 쪼이는 거야. 명중을. 그러면은 0.3 초반일 때 명중보다는 0.27, 0.26 명중이 더 원이 조그맣겠죠? 그러니까 거기부터 조준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사실 큰 체감이 안될 거예요. 이게 수직이나 회전을 끼나 이걸 끼나 조준에서는 큰 체감이 안 되는데 이제 명중을 쪼였으니까 이거는 그죠? 차라리 이 세팅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얘 느려 터져가지고 기동 에임 그게 안 벌어지니까 차라리 지금 제가 했던 요 세팅이 나을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좀더 변태를 가겠다 그러면은 계량해서 명중을 더 올리세요. 조준을 깎겠죠 대신에. 그러면은 0.26까지 가또 0.27인데 0.26까지 간다고. 이걸 줘요 그냥 이렇게. 나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나라면 이렇게 세팅하고 탈것 같아. 예전에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세팅하고 탔던 탱크가 요거죠. 122TM. 왜 얘를 이렇게 탔었냐면 예전에 얘도 조준이 좀 걸리는 애였어요. 중형전차 치고 기동 에임이나 그런 부분이 안 좋고 기본 조준 시간은 뭐 쏘쏘한데 이제 기동 에임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중형전차처럼 못하는 애였어, 얘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답을 줬잖아, 얘를. 아, 얘는 목 돌아가고 체력 많은 구축전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제시했었죠, 이렇게. 환풍, 조준경, 장전. 그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는 그랬는데, 얘는 그렇다고 구축처럼 타긴 좀 그래. 얘처럼 타라는 게 아니야. 그냥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라인 가라 이거죠. 그죠? 저격할 때도 저격하고. 그래서 요 세팅이 그나마 좀 살아남으실 것 같다. 물론 이게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 이킵에 경화강을 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원래 노멀하게 수직 회전 이런 식으로 조준이 긴 탱크들 탈때 수직 회전 이렇게 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여러분들이랑 내가 타면서 봤지만 수직 회전이 잘안 먹히는 이유가 수직이나 회전은 기동 에임에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새끼 원래 늘 터져가지고 기동 에임이 별로 벌어지지가 않아요. 기동 에임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조준 시간 자체가 문제야. 기동 에임 문제가 아니라 얘는. 마치 마우스가 기동 에임이 좋지 않은 편인데 느려 터져가지고 에임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직 회전을 달았을 때 크게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해. 그래서
저는 이 탱크를 탈때요 세팅을 하고 탈것 같습니다.